원맨팀이라고 아무리 불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도 결계하면 뒤에 가서 영호가 제동이가 나와가지고 다 뭐 옳히라고 나머지 싹 정리한다면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경기를 하면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도 상승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미너스리그 1만 보고 수업 당신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거 승부가 중심되는 대결에서는 SK텔레콤 KT와 SK텔레콤 일단 좀 싸워줘야 그 맛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KT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SK 상대로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팀인 만큼 카도가 부진했던 그 모습에서 탈출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SK 입장에서도 그렇게 항상 당하다가 계속 당할 수 안 없지 않습니까? 오늘을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엔트리가 확대가 되고 7전 4전 등대로 바뀌면서 선수 지금 얇은 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너스리그는 그런 거 다 그냥 제로가 되거든요. 혼자 나와도 처음부터 끝까지 방 끝내버리는데 북치고 장구 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9위팀 KT 그리고 10위팀 화성 가장 그 대표적으로 원맨팀이라는 이제 소리를 듣는 팀들이고 뭐 KT는 뭐 선수층이 좀 얇다고 할 수는 없긴 없겠습니다. 아무튼 뭐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하니까 근데 그런 팀들이 최소한 중위권 그리고 잘하면 상위권까지도 약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선수 그리고 이영호 지난 미너스리그에서 이영호가 역올킬로 딱 1년에 미너스리그 딱 한 번 올킬 했는데 SK텔레콤 상대로 이 역올킬 해버리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한 번을 올킬을 SK 상대로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고 더군다나 이영호 선수와 그 황신과 영호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소스감인데요. 야 그리고 왜 황신 다음에 왜 정명 선수 잠들 겁니까? 만약에 1라운드라든지 2라운드였으면은 정말 그 두 팀의 정말 에이스들이 서로 비켜나가는 그런 엔트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위너스리그이기 때문에 이긴 선수가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요. 아 콩라인 이번에 벗어난다고 하면 정명 선수가 어제도 이기 위해서 이번에 2등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또 황진 다음에 또 정명 선수 나면 이거 이거 오늘 진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정명은 또 무슨 인비지블 라인 같은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연출이었습니다만 정명 선수 이제 벗어날 겁니다. 네. 자, 전체적인 랭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너스리그에다 별도 랭킹이 적용됩니다만은 통합 랭킹 짚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 전승으로 끝냈던 1라운드인데 2라운드 때 많이 까먹었어요. 그렇죠. 1라운드 때 뭐 전승을 했었는데 2라운드 때는 4승 5패 분명 불만족스럽고요. 더군다나 2위 화이트가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상대가 KT라서가 아니라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 오늘 꼭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리쌍의 9위 10위 KT의 화성 야 이제 웃기긴 합니다만 올라갈 거예요. 리쌍이 개인 리쌍입니까? 네, 개인 리그에서도 리쌍이 뭐 예전만은 못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지금입니다. 담당 PD는 아니야 불을 그냥 기름 버버려요 그냥 이게 뭐가 나오면 막 내 기름 버버려요. 네, 약간 위험 발언 그럼 막 더해요 우리 PD는요. 뭐 저래도 되나 막 그러면 사기야 막 그 더 불질러요 막 으쌰으쌰 해갖고 PD가 참 이상해요. 마인드가 네. 그게 아니고 PD가 마인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대에서 이 많은 그 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홍진호 선수와 그리고 정명 선수의 대결을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잡은 것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 이번 시즌 다승 1, 2위죠. 딱 이경호 선수 1위, 김태형 선수 2위. 이 순위가 오늘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번에 막 4승씩 쓸어넘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1, 2라운드 합산해서 뭐 1등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위너스리그에서 결정납니다. 자, 그동안 또 양 팀은 어떻게 싸웠을지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전반적으로 KT는 SK텔레콤과 만나면 없던 실력도 나와요. 그렇죠. 뭐 상대 전적에서 KT가 거의 압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 전적 10점도 7-3으로 압도하고 있고 1012 시즌에는 그나마 1-1인데 그 1라운드 때 SK가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 결국에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영호를 잡았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오늘 SK 입장에서는 이영호를 누가 잡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KT 입장에서는 이영호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영호 선수의 부담감을 덜어두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T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만 SK텔레콤은 2라운드 4연패 말고는 뭐 나는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e스포츠 중심원 게임대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1011 시즌 자 개막전 KT와 SK텔레콤, SK텔레콤과 KT가 붙습니다. 다시 한번 벤치 모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 쌍스리 우승한 다음에 9등이 얻은 선수들의 표정 박습니다. 대선배도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호 중심에 각각의 선수들이 쉬는 동안에 노력했겠죠. 네. 옛날 시절 다 찾은 겁니다. 네. 약간 그 농담이긴 합니다만 대기실에 있었던 홍진호 선수하고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네. 아 홍진호 돌아왔으니까 이제 군기 팍 잡아갖고 선수들 다 잘하겠네 뭐 이랬더니 2등까지는 그냥 올라왔답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자, 그리고 진짜 그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게임인데 이번 SK텔레콤 대전 때문에 이 경기 때문에 그걸 미룰 정도로 이번 오늘 승리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KT의 모습입니다. 또 우정호의 활약이 필요해요. 우정호 SK텔레콤 당들 완전 달랐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SK텔레콤은 그냥 무너질 것이냐. 정병호 날죠. 김태경 건지하죠. 또 뭐 박재혁 선수가 박재혁이 지난해 3킬 하지 않았습니까? SK텔레콤 여러 가지 말로 네. 게이트보다 낮죠 지금은. 네, 게다가 뭐 정경두 선수의 모습도 이제 잠깐 보이고 지나갔고 네, 뭐 여러 가지로 그 선수층이 확실히 두터운 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름으로 떠오르는 팀이 뭐 SK텔레콤 팀이다 보니까 예, 네, 선수층이 두텁다고 위너스에서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쁩니까? 예.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많았을 경우에 말을 뭐 소위 섹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강력한 선수들이 많을 경우에는 어디서 올킬을 터를지 모르는 올킬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인 선수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팀 SK텔레콤 오늘 KT장들을 멋진 모습 보여주리라 믿고요. 자 이런 SK텔레콤과 KT의 대결을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밖에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면 양 팀의 첫 세트에 나선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형의 모습인데 자 김대형 요즘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도요. 그렇죠. 김대형 선수가 정말 이영호 선수 다음으로 정말 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팀 기여도라든지 승률도 두 번째로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1경기에 김대형 선수가 나온 이유가 내 SK 상대로 5승 2패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대형을 1경기에 출전시켰다. 이거는 김대형을 단순 1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승 정도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김대엽이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대엽을 앞잡아서 우정원으로도 7승 1패예요. SK텔레콤은 좋은 선수 건져서 진짜 많습니다. KT 이에 맞선 SK텔레콤은 그래 맞대기 아침으로 그냥 깔아버리자 이거예요. 이영호가 나와도 좋고 네. 우정호가 나와도 좋고 김대엽 나와도 땡큐고요. 네. 네, 김대엽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와서 11승 8패 도재욱은 9승 7패 중이거든요.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런 성적 자체는 비슷한데 김대엽은 토스전에서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도재욱은 4승 1패 80%의 승률을 올리고 있는 예, 관계로 물론 뭐 김대엽 대 도재욱 그러면 두 선수 뭐 첫 맞대결이고 예, 멋진 힘 대 힘의 대결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도재욱 선수의 토스전 분위기가 워낙에 좋다 예, 라고 하는 면에 무게가 조금은 실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 선수들 오른쪽 가슴에 새해 복 보통 이제 협찬사나 후원사 이렇게 붙이는데 팬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인상적이네요. 자, 양 팀의 선수들 종두근대까지 끝났고 흥미 좀 됐습니다. 자, 위너스리그 개막전입니다. SK텔레콤과 KT의 대결 1세트 대항한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